24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예배를 중심으로 누리고 찾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가 그런 축복을 머리로만 늘 깨닫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중요한 시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중요한 것도 많은데 렘넌트는 예배로 답을 내라. 이건 우리 중고등부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해당돼. 예배 실패하면 그 자체가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한때는 1200만 명 정도 됐어요. 1200만 명. 그러니까 부흥의 시대라고 했죠. 이때는 막 국가적으로 그냥 굉장히 교회가 막 어떤 막 영향력이 있었어요. 지금은 500만? 못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옮겨다녀요. 정신 못 차려.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도 응답이 없어. 응답이 없어. 응답이. 어떻게 보면은 저 다른 타 종교 믿는 사람보다 비교해 봤을 때 아무 힘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구를 어떻게 움직이시냐면 하나님의 중요하신 전도라는 중요한 걸 가지고 움직이시거든요.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이 전도라 운동이 하나님께서 중요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나라를 선택했는데 그 나라가 복음을 놓치니까 그 촛대가 옮겨버렸어. 그리고 그 복음을 놓지 않으면 또 옮기는 거예요. 그 촛대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우리나라는 이 선교사의 핏값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많은 순교자가 있어요. 우리 예전에 우리가 어디를 갔었지? 그래서 선교사님의 묘 뭔지 서울을 안 사니까 까먹어버렸네. 이게 거기를 가니까 선교사님의 목을 잘라가지고 그 무덤했던 그런 묘지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명을 놓고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세운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딴 짓을 하면 이 촛대가 옮겨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복음전한 단체를 통해 그러니까 복음전하니까 아직도 이 촛대를 옮기지 않고 계신 거죠. 우리가 뭐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도 살아가는 불편이 없어. 그렇지만은 운명이라는 중요한 틀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라는 축복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해. 내가 봤을 때 예배 전, 예배 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끝나고 그 말씀 가지고 포럼하는 거. 근데 나는 그런 모습을 거의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머리에 든 것이 있기 때문에 막 말을 하잖아요. 이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미리 와서 본문을 찾아보고 준비하는 거죠. 예? 그것 가지고 포럼하는 거죠. 예?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예, 우리의 신분은 예,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택했어. 하나님 자녀로. 망하지 않는 신분으로. 근데 신경 있어. 하나님 자녀가 망해가고 있어. 망해야지 말해야 될 하나님 자녀가 망하고 있어. 왜 그러죠? 다른 것에 기준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 예배 성공해야 돼. 생각에 머무르면 아무 소용 없어. 예배 실패하는 다 실패하는 거야. 왜? 하나님 예배를 통해 일하시거든.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구약 시대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렇게 인도했잖아. 뭘로 했어요?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했잖아. 피제사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 설명하려고, 예배. 하나님 자녀가 속지 않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 예배밖에 없어. 예배를 길게 한다, 짧게 한다,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 사람 예배의 상태가 있느냐? 응? 우리 늘 속잖아요. 탁으로 속아.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는 때 속고, 분위기에 속고, 사람에 속고, 상처에 속고, 늘 속는데 시간을 다 보내봐. 그러니까 우리도 사역도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책 안 닦고 뭐냐면 내 자녀가 중고등부니까 사역하고 중고등부 졸업했으니까 졸업? 그건 사역이 아니요. 이벤트 하는 거야, 이벤트. 우리 사역이 하나님 주신 사역이고 천명이거든, 천명.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이 천명이에요, 천명. 넌 내 마음대로 사역해. 근데 내 마음대로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아쉽거든? 또 해야 돼. 지금 이 하나님이 천명을 가지고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구약 보면은 예배의 모델이, 예배자의 모델 중에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정성으로 드리자면 가인이 더 정성을 더 드릴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안 받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어.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 이런 말, 그 예물이 증거하는지라. 반드시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서, 인간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원인이 되는 문제가 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이 죄거든, 죄?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이게 이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근본 문제. 근데 여기서 나올 수, 여기서 완전히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망하는 원인. 여기서 빠져나온 길을 열었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밖에 안 여셨어. 그게 뭐냐면 피야, 피. 하나님 앞에 피를 가지고 나와야 돼. 피의 제사를 드리고 나와야 돼, 피의 제사. 그러니까 아벨은 그걸 기억한 거야.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로. 근데 가인은 까먹어버렸어. 열심으로 한 줄 알았어, 열심으로.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았거든. 뭐 피라는 것은 지금 누구를 가리키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 드린 것을 하나님 받으시거든. 그 예배를 받아,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벨은 피를 가지고 나가는 거야. 숨을 내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그리스도 이름.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 드리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신 거죠. 보세요. 안 받으니까 자기 기분에 의해서 바치니까 기분이 상해버리거든. 그러고 대부분 그러니까 나 예배 드렸는데 왜 이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생겨? 아니, 자기 감정이 상상해버린 거야.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드리면 되는 거잖아. 복음으로. 우리가 그 기도첩도 있고 구역공간이 있거든. 나는 그러고 이것도 안 해. 뭐냐면 본인 생각한 대로 어디서 주워들은 거 가지고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나 사역을 좀 쉬었으면 좋겠어. 예? 뭘 해야 되냐? 기도처 밤을 쓰면 내 체질도 만들어 나가고, 예? 공과 보면 잘 나왔거든. 공과 보면서, 예? 좀 내 복음의 체질이 뿌리도 내려 나가고.
그거 가지고 다 복음 앞에 써야 되는데 어디서 이상한 거 메시지 들어가지고 이거 뭐 들어와봐. 복음하고 복음도 약해. 뭐가 자꾸 뭐 영작해 가봐 이해했는데 막 그거 가지고 사람 혼내게 만든단 말이야. 응? 아브라함 볼까요? 아브라함이? 아, 아브라함이 정성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받았나요? 하나님 뭘 깨닫겠냐면, 피를 깨닫겠어.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고통을 당했어. 부름을 받았거든.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해 줄게. 그 메시지에서 깨닫지 못해. 자꾸 쏘가. 언제 깨닫냐? 자기 아들을 바치라. 바치란 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뭘 알려주겠냐면 그리스도의 예비되심을 알려준 거야. 순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왜? 그것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거든. 그 이삭에게. 응? 다른 거 전달해. 아마 아브라함이가 그것을 못 봤으면 딴 것도 전달했어. 열심히 하면 된다. 전달했겠지? 응? 아브라함에게 이 중요한 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못 깨달으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 모세의 성막. 왜 그 광야 보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지파들이 있거든. 이렇게 열두 지파가. 왜 하나님이 성막을 지었겠어? 집중해란 말이야. 집중. 다른 뜻이 아니요. 집중해라. 어제 이제 유목사 메시지 그거 나오더라고. 나폴레옹이 모자를 이렇게 옆으로 딱 썼잖아요. 이렇게 싹. 나는 그래서 나는 그거 생각하는데 유목사 그 나폴레옹을 봐라. 이 사람 그 그러면서 또 한 일은 그 이수신 장군이 저게 탄을 맞고 나의 죽음 왜냐 내 대장이 탄을 맞아 쓰러졌다면 기가 다 빠져버리지. 뭐 전쟁을 맛이 나갔어. 하나님 바라봐라. 예? 염려할 줄 알고 근심할 줄 알고 이 성막에서 뭘 하냐면 예배들이잖아. 예배. 예배 이게 예배에 집중해라. 예? 예배만이 네가 살 길이다. 그러니까 예배의 상태를 보면 그 사람의 앞으로 미래를 다 아는 거예요. 점쟁이 아니요. 우리 예? 예배의 상태. 내가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 신앙고방도 예배요. 안 하잖아. 그걸 예배를 안 쳐주잖아. 그거 예배거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다음에 5초가 예배를 안 드려. 집중을 못해. 그럼 무슨 복을 받기 원해. 그 복은 뻔하거든. 그 복은 불신자들이 원하는 복이야. 왜? 그거 자랑하려고. 그것 가지고 믿음이 삼성들 믿음도 삼도 안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 안에서 채우시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예배 안에 채워야지 하나님 자랑하지. 그것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지. 응? 왜 그러냐면 그러지 않고 그냥 나가버려. 그 다음에 다윗의 성전. 다윗의 성전, 성전 다 다윗의 성전, 성막. 이? 다윗은 사무엘에게 뭘 받냐면 성전이란 언약을 받았어. 성전이라. 그러면서 다윗이 뭐야? 나는 왕 궁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성전에 뭘 모셨냐면 언약궤를 모시거든. 언약궤. 성막 안에도 언약궤가 있거든. 언약궤. 언약궤는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좀 바람맞으면서 있는 그걸 안타까워 한 거야. 응? 여기서 우리가 교회당을 사랑할 이유, 교회라는 가치가 이게 나오는 거야. 응? 교회라는 가치가. 응? 어떻게 보면 한 시대에 하나님의 중요한 소원을 다윗은 붙잡았어.
하나님은 이 시대에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시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흉내내는 사람도 말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서울에서 사역하신 목사님들하고 예배는 어떤 사람이냐? 반문화를 정복한 사람이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반문화를 정복은 뭐냐면 아멘을 골백번 해도 예배 성공할 수 없는 거야. 반문화는 흑암문화거든. 흑암문화 이기지도 못하고 예배도 실패하고 그것은 내가 망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쏟겠다. 대처하는 거예요. 대처. 그것까지 싸우잖아요. 복음 때문에 싸우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바나바랑 바울이랑 싸우고 그건 좋은 싸움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령도 받자. 아니 지금 데려가도 싸워야 돼요. 싸워야지 진짜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싸움을 했어야 돼. 그때 복음 아닌 가지고 서로 한번가니까 둘 다 죽고 죽잖아. 사단한테 쏘으면서 그 마음에 사단이 들어와서 영적 기도해야 되거든. 쏘가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진짜 예배들이야. 하나님 자녀는 예배가 답이야. 왜? 이 예배 안에 뭐가 있냐? 길이 있거든. 예배 안에 답이 있어요. 예배 아래 하나님의 숨겨진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벨들 예배로 끝내버려야 돼. 예배로 다 끝내야 돼. 예배밖에 없어. 나 지금도 이해한 것은 예배자 안에 늦게 온 사람들 이해가 안 가. 이해가 늘 보고도 늘 늦어. 나는 운동하는 걸 좋아해. 수중전? 좋아하지. 아니, 수중전 받고 재미있는 축구 어딨어. 이 추울 때? 아니, 운동이 미친놈들은 추울 때도 가. 재미나니까. 그렇지만 예배 지향이 있으면 안 가. 응? 예배로 딱 결론 내야 돼. 예배로. 예배밖에 없거든요. 응?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뭐 하기를 원하냐?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복이 하는 거예요. 회복. 응? 그래서 응?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다겠죠? 응? 그치? 우리가 5초 예배, 뭐 10분 예배, 아, 시간이 넉넉해. 그러면 1시간 예배 드려버려. 성경을 다 찾고, 사도신경부터 제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치? 말은 예배 하는데, 예배에서 안 사는 뭐, 무너진다니까. 그래서 못 말겨.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셔가지고 해도 그 사람은 못 드려. 안 드려. 응? 그냥 예배밖에 없는 거야, 예배밖에. 응? 오늘 그거 있잖아.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이야, 교회. 이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걸 뭐 말이냐면, 네가 하는 예배 위에 내가 역사할게.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 보면은 분명히 블레셋이 쳐들어왔거든. 그런데 이 사무엘이 뭘 들었냐면 온전한 예배를 드린 거야. 그 바쁜 와중에 하나님 앞에 진짜로 제대로 예배 드린 거지. 제대로. 그렇게 하나님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리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예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거든. 그러니까 렘넌트 때부터 사무엘은 한나가 너무 잘했던 것이 뭐예요? 신세는 진짜 기고한데 너무 잘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언약을 붙잡은 거라 자기가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성전 안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들한테도 그게 미리 하거든. 도와주십시오. 깨워주십시오. 내려보내주십시오. 후탕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이거밖에 없는 거야. 앉아서 몇 분 잡아도 그건 누구랑 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랑 가능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응? 왜 그냥 나랑 만나는 그 15분 그 사람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의 좋은 시간으로 끝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짧은 만남이죠. 운명이 바뀌어져 버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나니아하고 그 에디오피아 넷이랑 빌립이 만났잖아요. 그 짧은 만남이죠. 근데 뭐냐? 그 만남이 에디오피아 넷의 삶을 바꿔놔 버렸어. 넓게 보면 에디오피아의 넷의 영적 분위기를 바꿔버린 거예요.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버렸으니까. 그 만남이 그만큼 중요해.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너무 좋은 능력하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는 뭐냐? 우리가 잘해야 돼요.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내가 교회잖아요. 성도가 교회거든요. 그 다음에 이 성도가 있는 가정이 교회란 말이에요. 내가 있는 이 현장이 교회예요, 교회. 그 다음에 진짜 문제없는 교회는 천국. 천국이 교회예요, 천국. 요한 사도가 천국에서 교회를 찾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 있냐 찾아보는데 교회가 없어. 성전 교회가 없어.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응? 몸이요, 몸. 응? 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몸. 응?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어디 속에 들어갔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몸 속에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뭐라 해요? 그래서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자. 이런 물건 뭐라 해요? 성물. 예배 드리는 데 쓰임받는 도구니까 성물. 예배 드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건물이니까 성전. 그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 그것을 모르면 여러분이 자꾸 속는 거예요. 예? 자꾸 속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 봉사하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예배 드린 자를 찾는 거예요. 뭐 예배 드린 사람이 감사하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응? 예배예요, 예배. 예배밖에 없잖아, 예배. 나는 이게 이제 11시 예배 때인데 찬양을 한단 말이야. 10시 30분부터. 응? 그거 늘 말하잖아. 응? 그 습관을 잘 길러놔야 돼. 그 5분 전까지 하는 거 늘 늦게 오시는 그게 습관을 길러야 돼. 이게 말이야. 도 다음 주 일찍 오십시오. 같이 찬양을 끝내봐주십시오. 여러분, 그 여의도 수목교회 같은 데는 한 시간 전에 못 가면 본당에 들어가지 못해요. 문 잠가버려요. 응? 영상으로 보세요. 응? 연예인이 만약에 콘서트를 한단 말이에요. BTS가 왔어, 그냥. 여기 광주여대 그 멋진 거 BTS 왔어. 미어 터져버려요. 미리 올 거예요, 미리. 미리 오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이 됐고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보라니 하나님은 어떤 제사냐? 영적인 제사, 영적 예배. 그게 눈에 안 보여. 그렇지만 가치를 아는 사람.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성공은 인생 성공이야. 예배의 성공은 인생 성공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가서 잠깐 예배 드리고, 내가 내일을 가르는 거죠. 응? 오늘 글 글잖아요. 우리 주5번을 잘 보세요. 반석에 세운 교회 안에 있을 때, 음부의 권세 뭐예요? 음부의 권세. 응? 흑암 권세가 결박당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결박이 안 돼요. 응? 예배 드릴 때 흑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의식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의식은 뭐냐?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내 학교에 하나님 지금 역사하는 시간이다.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내가 앞으로 들어갈 내 몇 학년 몇 반 그 학교 하나님 미리 역사하는 시간이다. 그 의미를 가지고 예배 드려야지. 그 의미를 모르니까 대충 드리는 거예요. 대충. 이게 예배 능력이거든요. 예배 능력. 그럼에도 뭐라고요?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라.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 쉬운 말로 뭐 영적으로 힘하더라. 그 말이에요. 힘하더라. 이? 예배로 끝내라. 그 말이에요. 예배로 끝내라. 이? 예배로 끝내란 말이에요. 예배로 딱 끝내버려야 돼. 우리의 고백이 뭐냐? 아유, 예배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 이 고백이. 예배가 전부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 드리면 힘을 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참으로 이 영적인 예배, 나를 살리는 예배 드리면 변화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변해지는 것 같네. 하나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점점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면 뭐가 되냐? 이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 드리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된다. 진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이 복음 단체가 딱 세워지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일하고 위아래가 없었어. 근데 복음이 싹 체질되니까 진짜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소통시키시는 거예요. 소통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된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게 일어나요. 미라클. 기적이 일어나게 기적이. 기적은 당연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에게 기적은 당연한 거예요. 이번 한 주마다 하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기적이.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9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 밑에 있잖아요.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메워진지라. 나 만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속이 시원해져 버렸구나. 속이 시원해진 거야.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은 다른 것이 없어. 감옥에 갇혔는데 뭐 할 거 있겠어? 예배를 드린 거야, 예배. 응? 기도와 찬양을 해야 돼. 그거 예배 드렸단 말이잖아요. 막 기도만 했다, 찬양을 했다. 예배야, 지금 예배 분위기잖아요, 예배 분위기. 예배 한번 드렸는데 감옥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도저히 할 수 없나.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지진. 그게 하나님은 자연계를 통해서 일하신다니까. 자연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닫혔던 문 열쇠로만 열려야 되는데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신 분들 보면 예배 드려라 예배. 왜 그렇게 예배도 안 나온 가운데로 역사적 사명을 두고 태어났냐.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럼 다 열어진다니까요. 예배할 때 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풀어져.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배밖에 없어. 예배밖에. 한 사람이 깃발을 다 예배 깃발을 드는 거예요. 다 살아나버려.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예배 한번 드렸는데. 이런 표현은 이상한데 나는 예배 드리고 하나님은 내일 영업하시고 가장 빠른 길이에요. 하나님이 딱 예배를 안 주고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는 예배를 다 벌려야 돼.
예배의 설레임. 아이스크림만 먹지 말고 예배의 설렘이야. 예배의 설레야 돼. 내가 새벽 기도해가지고 머리 껐어. 어떤 거 계속 했을 것 같아? 뭐 예배 들으시고 그것은 뭐 당연한 거고. 3층 히터 틀어놨지. 혹시 추우실까 봐. 방송실 히터 틀어놨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주일날이야 조금만 기도 줘. 새벽 때 2천 명 가까이 다 보내놨어. 조금만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뭐 부진해서 복음이다. 안 부진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어떤 사람은 기본을 무시하면서 복음이 어땠지. 이거 당연한 것 아니에요? 기본 아니에요. 기본. 이게 불신자들이 왜 교회당의 사람을 조롱해요? 기본이 안 돼서 같이 제외시켜버려. 근데 교회 안에서 기본이 된 분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사회생활 하면서 인정받잖아. 기본이에요, 기본. 난 될 수 있으면 새벽에 나오면 인도할지 안을 보내지. 요거에다가 찬바 하나 있고. 왜? 언제 뭐 그러고 앞에서도 뭐지? 대충 입으면 될 거야? 응? 이거 쓰는 건 당연한 거지. 새벽 기도인데 술을 마시고 내가 앞에 술을 쓸 수도 있는데 양말은 깜빡할 때가 있어. 양말은 안 보이니까 신발 신어.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 이거 복음, 그거 복음서 기본이다. 이거 천국에서는 기본이 필요 없어. 이 땅에 살 동안은 사람이 기본을 보는 거야. 에이, 기본이 안 됐네, 저. 그렇잖아, 기본이 안 됐네. 나 어제도 이제 예일교 핵심들로 왔어. 왜냐면 가장 힘있을 때가 그 지역의 식구들이 하나 됐을 때.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 다른 사람이 나와도 아따 손을 쌓아놓기에는 그래도 뭐, 난 그런 소리 난 듣고 싶어. 왜 나는 그 얼굴이 얼굴 우리 교회 얼굴. 안 가도 상관없지만은. 하나님 일하시거든. 결론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우리 렘넌트를 우리 선생님들은 예배로 끝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애들한테 말 한마디 한 것도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돼. 왜? 이 말 한마디가 걔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나는 우리 중학교 1학년 선생님이 지금도 기억나. 내가 중학교 졸업한 지가 한참 됐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 가정 방문을 오셔가지고 나보고 뭐라냐면 성재야 힘들어 괜찮아. 선생님도 부모 없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어. 잠이 올 때마다 뭐 바늘 뭉치를 사가지고 많이 찌르면 다치니까 이렇게 끈으로 묶어가지고 아플 정도로 막 그래서 공부했다. 괜찮아. 그 지금도 그냥 선해. 환경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지 않구나. 복음은 아니었지만 그 선생님 말이 힘이 되더라니까요. 1985년도 84년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 기억이 나다. 그렇지. 렘넌트는 예배로 다 끝내봐라. 급한 일 있잖아요. 예배드려. 급한 일수록 예배드려. 시급한 일 있다? 예배드려요. 얼마 매일 예배 드릴 수 있는 기도처 올려줘요. 매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배 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 이렇게 말씀 주시구나. 벌써 틀려요. 이번 한 주간도 기도 좀 도전하세요. 도전. 매일 예배 도구 아주 좋아요. 그냥 기가 막히게 좋아. 하시고 진짜로 그 속에서 나온 어마어마한 것이 있어요. 그거 찾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찾기를 원합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 하나님 우리 렘넌트와 우리 선생님들이 예배자로서, 전도자로서, 정복자로서, 순례자로서,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최고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